고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와 영도문화원이 영도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탐방 코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보물섬 영도 스토리텔링 탐방 코스 개발이라는 주제로 고신대 광고홍보학과 3학년 전공 교과에 반영됐습니다. 17일에는 영도 웰컴센터에서 지역 문화자산의 콘텐츠와 전략 등에 대한 특강이 이루어졌고, 학생들이 직접 지역을 탐방하는 역사 문화 투어와 현장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과 영도문화원이 함께 기존에 있는 관광 코스를 둘러보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영도의 이런 스토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도의 많은 문화 자산을 하나의 콘텐츠로 인식하고 새롭게 그것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스토리텔링 탐방에 적합한 코스를 직접 발굴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도 문화를 좀더 알리는 문화 기획자로서 지역 발전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고신대 광고홍보학과와 영도문화원은 다음 달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와 함께 이후 실제 탐방 프로그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